자기를 찾아가면서 복수를 하게 되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이야기. 새로운 이름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냉혹한 진실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입니다. 동훈이를 죽인 놈은 경찰이야. 재밌는 작품이다. 복수라는 감정이 남성의 전유물처럼 이용되어 왔었는데 여성이 이끌어가는 그런 드라마 내가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. 우리 아빠 죽인 놈이에요. 찾아주세요. 아버지가 속해 있던 마약 조직원의 일원으로 들어가면서 경찰에 잠입을 해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는 복수에 대한 그 초점이 더 맞춰지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목표는 딱 하나거든요. 아빠를 죽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.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이 친구가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낸 작품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나는 내 손에 죽는다. 국내 최대 마약 조직 동천파에 볼 수 있으면서 지우를 언더커버로 만들어서 경찰로 잠입시키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물입니다. 넌 이제부터 그 여자 이름으로 산다. 마약 수사대 에이스고요. 만두 좀 대줘!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실제 저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잘할 수 있겠다. 그런 시너지들이 좀 모여서 현장이 되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았나. 전 오영사 믿을 겁니다. 상호 씨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의 천상 배우구나. 학주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역할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나서 강률 배우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붙어가는 관계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줘서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은 배우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아니야. 전 컨셉, 리얼리티, 처절하게 짐승들처럼 싸우는 그런 느낌. 감정 액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.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가장 오랜 기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총도 쓰고 칼도 쓰고 하니까 칼을 항상 늘 들고 다닐 것 같고 손에 계속 있게끔. 영상도 찍어서 공유를 하고 다른 배우분들과 호흡도 많이 맞추고 안 아파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완벽하게 합을 끝냈을 때 그 쾌감. 액션에 참여한 배우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은 정말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. 우리 빅진민 감독님 디렉션이 좋은 감독인 것 같아요. 네가 맘대로 해도 되니까 일단 이 현장에 집중해서 네가 한번 놀아 라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다 하나하나 빈말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. 배우들이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게 좀 보이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았고 열면 끝까지 보게 될 것이다. 열어라.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See you on 넷플릭스.